네. 아직 신호는 확인된 게 없고요. 차림새로 봐서는 여고생인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 알았어. 수고스럽지만 현장 주소 하나 찍어줄래? 현장 가서 내가 확인할 게 있어. 아, 그래 고마워. 너 우리 보고 사채에 직접 찾으라고 했지? 의도가 뭐니? 너 일부러 CCTV에 이은혜하고 같이 찍힌 거지? 네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. 진짜 이은혜를 죽인 장소가 어디야? 인천광역시 중구 문방세로 212. 저놈 저거 일부러 자수한 거야. 그건 맞는 것 같은데. 그럼 계속 우길 거야. 난 분명히 갈대밭에서 이은혜를 죽여 땅에 묻었다. 근데 해변에서 발견된 사체가 이은혜로 밝혀져봐.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? 그때부터 내가 안 죽였다고 얘기하겠죠. 죽였다고 착각한 거라고. 그거야 바꾸는 그놈이 노리는 게.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,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. 박건호는 처음부터 이대철의 딸 이은혜를 타깃으로 삼았어. 왜, 뭐 때문에 이은혜를 죽인 걸까? 이유는 이대철한테 있겠죠. 그러니까 이대철에 대한 원한을 왜 죄 없는 딸에게 푸냐고. 나쁜 놈의 새끼를 진짜.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. 두려워하지 말라. 그들 앞에 떨지 말라.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,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.